충북 단양이랍니다. 충북 단양의 스카이워커. 네, 스카이워커. 스카이워크면은 산 위를 이렇게 걸어가나요? 산과 산 사이를 갖다가 다리를 연결해 놓고 거기 걷는 건가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스카이워크를 다녀와서 그래서 단양 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요. 상대차는 스카이워크 쪽으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직진 올라가고 있었고요. 상대는 우회전하는데 크게 회전을 하면서 사고 났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겠습니다. 이거 모자이크 하는데 우리 직원이 고생했겠네요. 사람들 얼굴 다 지우려고 하면 이러면 오래 걸립니다. 하겠습니다. 블록차 천천히 가는데요. 네, 이쪽 옆에는 차들이 서 있네요. 아이쿠. 다시요. 여기서 맞은편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건가요? 서 있는 건가요? 아, 주차되어 있는 건가요? 정체되어 있는 건가요? 중앙선을 놓고 완전히 막혀 있네요. 직진인데요. 여기에서 좌회전 금지. 요거는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입 금지. 직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은 다른 길이래요. 이쪽은 여기는 원래 직진이 이렇게 가는 길이랍니다. 이렇게 가려다가 여기서 나오는 차랑 부딪혔습니다.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주셨는데요. 나는 여기서 단양 쪽으로 가는 길이었다. 상대차는 굴다리 일방통행으로 나와갖고 차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려다 사고 났다. 스카이워크 그것도 이제 궁금하네요. 이 사고에 대해서 블록차 운전자는 본인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반사경을 잘 확인 안한 잘못은 있습니다. 반사경? 반사경이 어디 있죠? 거울 있나요? 볼록 거울이 있나요? 거울 없는데. 거울 없고. 여기가 이 차들만 없었으면 사고 안 나요. 이 차들만 없었으면 이렇게 차가 나오거든요. 사고 안 나는 이 차들이 서 있어서 주차인지 주차는 아닌 것 같은데요. 차가 이렇게 서 있으면 주차는 아니겠죠. 순서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 서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차가 가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요 뒤로 서야 되는데, 요렇게. 요 뒤로, 요렇게.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데. 크게 나왔습니다. 중앙선 끊어져 있지만 일종의 중앙선 침범이나 마찬가지로 역주행처럼 보이는 사고인데요. 과실 몇대 몇일까요? 100대 0? 100대 0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에서는 차가 이렇게 돼 있으면 차가 이렇게 이 차들 주차되어 있는가 보다 싶어서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죠. 그럼 이런 데서는 항상 시야가 확보 안 되면은 내가 여기서 여기로는 못 가요. 좌회전은 안 되지만 이리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시야가 확보 안 되니까 여기서 또 어떤 차가요? 여기서 우회전에 좌회전에 오는 차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잠시 멈춰갖고 내 시야가 확보될 때까지 시야 확보 요 잠깐 멈췄더라면 근데 좀더 가죠? 아이고 그냥 가잖아요 그죠? 예 이수정지 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100대 0은 아니고요 블록차에게도 한20% 정도 그런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반사경을 잘 확인 안한 잘못은 있습니다. 우리 보험사에서 70대 30, 상대가 70, 우리가 30, 또는 80대 20 정도로 얘기를 해서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상대 측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분심위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 측은 왜안 받아들였을까요? 70대 30 정도면 상대는 괜찮은데요. 제가 볼 때는 블박차 잘못 한20% 정도? 30%까지도 억지로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자, 이번 사고를 통해서요,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거는, 이제 댓글이 또 있나요? 댓글 없군요. 항상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떤 차가 쑥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일 때는 섰다 가야 됩니다. 안 보일 때.
어디서 쓰느냐? 요 정지선에 쓰면 잘 안 보이죠? 조금 더 가서 막 한 여기쯤? 그 내 시야가 시야 확보될 때. 그리고 가볍게 빵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가볍게 빵. 그럼 상대차가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조금 가면서 시야 확보하고. 지금 이때만 해도 멈춰서 빵 했으면 사고 안 났죠. 왜냐하면 이 차 꺾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야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항상 속도를 줄이면서 시야 확보되기 전에는 일시정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볍게 빵, 빵에 인색하지 마세요.